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우리 증시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뉴욕 증시에는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커지고 거기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더 재창궐하면서 락다운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자 시장이 거기에 반응해서 급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나스닥하고 그다음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 21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어선은 일단 무너졌고 여기서 약간은 더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은행에서 역시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인플레이션 진단이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 증시 결과와 함께해서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채금리가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미국 투자자들의 일단 리스크업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 안전자산에 대해서 자금이 더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로 인해서 달러화와 미국 국채가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글로벌 증시가 일단은 조정세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약간의 조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7% 이상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물론 OPEC 플러스에서 약간의 증산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또 현재 락다운의 우려로 인해서 또다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문제는 미국의 같은 미국이 일단은 여기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물량이 즉 재고의 감소는 아직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이 추가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석유 수출 제재를 검토하고 있음에 따라서 낮 초에는 이 유가는 지속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비록 지금은 좀 어느 정도 한숨을 돌렸지만은 정유주들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앞으로 물가와 그다음 하반기 사업 실적에 대해서도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중국이 미국과 유럽이 이제 중국의 기술을 견제하고 특히 그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그 엑스체인지 해킹에 대해서 중국을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파장은 상당히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서 중국 테크주들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미 증시에다가 많이 상장해놓고 있는 이런 테스카우에 해당하는 기술주들은 더욱더 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미중 갈등으로 인한 이런 등락이 심한 시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갈등이 커지면서 더욱더 큰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빌 애크만 같은 경우 일단 CNBC와 인터뷰에서 일단 바이러스의 매수 위험이 오히려 매수 찬스이기 때문에 자기 같으면은 장기 고정금리로 해서 일단 대규모로 자금을 모아가지고 국채로 투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국채 투자를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시장은 더 이상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이런 센티를 보여주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기업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은 오히려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횡보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